뭐해? 심심해. 미안해. 거의 됐어. 알았어. 어때? 별론데? 장난이고 오빠가 역시 최고다. 짱이야. 최고? 오빠가 맛을 보여줄게. 응. 해봐. 아! 야, 오빠 약속 있는 거 깜빡했다. 오빠 연락할게. 응, 알았어. 알았지? 오빠 연락할 테니까 천천히 쉬다 나오고. 좀 정리 좀 부탁해. 알았어. 갈게. 연락해.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방 안에 나 홀로 네 빈자리 거닐면서 많은 생각들에 잠겨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나와 멀어져만 가는 너를 언젠가 만날 거라 그렇게 우린 헤어진 거야 집에 오는 길을 홀로 텅 빈 방 침대에 홀로 너와의 기억에 홀로 나 홀로 무뎌질 가슴 아프 추억 속에 살아 홀로 미안하다 그만 만나자. 미치도록 설레던 첫사랑이 마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끝이 났다.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다. 늘 함께했던 이와의 이별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한다 라고 나는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질 수 있을까? 그때를 기억하니 너와 내가 우리란 말로 함께할 수 있었던 그날의 언젠가
시간들이 그리워 힘든 건지 내 손길만을 기다린 건지 하루는 누군가를 만나 내 모습 바라본지 그저 내 사랑 한다고 말해줘 집에 오는 길은 홀로 텅빈 마침 내일 홀로 너와의 기억에 홀로 너와의 기억에 나를 보고 다들 가슴 아프고 살아보고 싶어 매일 널 그리며 살아 나는 널 다시 아까 한다 해도 내가 손 내밀어 그저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제 있어질 그날 처봐 인간에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되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만큼 깊은 상처는 없다.